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천명, 둘째는 덕만이입니다. 덕만을 데리고 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냐? 대야! 국선 들려옵니다! 국선! 대야! 막으라! 아! 이거 뭐야? 이거 인상했잖아. 사실 너는 신하의 공주란다. 어머나, 정말요? 그렇단다. 하지만 미술 때문에 궁전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 멋지고 힘센 남자들 필요하네요. 빨리 와. 고! 어이! 내가 그 여자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믿지마, 이 여자는 우리 거야. 그래? 그럼 전벼! 야! 내놔! 우린 내야 될 거야, 으아! 왕은 이제 허약해.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 천명이 문제 있네. 천명이 죽어가는데. 천명 제거해야 돼.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사랑아, 이슬을 복수를 하자. 아버지, 제가 왔어요. 사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편찮으시다. 또한 그년 미시엘을 걱정 마세요. 제가 맡을게요. 정말 네가 그렇게 나타나서 나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웃기지마. Stupid. 정말 미실이 우리 죽이려고 해. 빨리 가야 돼. 아, 내가 정만처럼 군장에서 가야겠어. 따라와. 여자가 죽었다. 미실, 너네 죽이려고 했어. 변명하지 마. 난 졌어. 그래, 정말 네가 이겼다. 이제 너 차례야. 안 돼! 넌 왕의 아들이다. 덕만이가 아닌 네가 왕이어야 된다. 넌 왕이다. 왜? 내가 덕만이를 좋아하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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